자, 문제 1 DB 구축. 첫 번째 문제, 지하철 분실물 센터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리스트 큐, 이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지시사항에 나온 것들을 이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 이행해 주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자, 유효성 검사 규칙도 설정해 줘라 라고 하네요. 자, 필드의 길이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름 필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변경한 내용 정리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테이블들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맺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라고 했고요.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되겠죠. 삭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세 번째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 자, 이 쿼리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예,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추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고 물품 테이블을 열어서 잠깐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해 보고, 이것은, 예. 자,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 요 폼을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놓고요. 자, 이 폼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단추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수정할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입고 물품 언더바 상세.
이 폼의 본문 이 부분이죠. 여기 추가를 한다. 이렇게 분실 물품 언더바 리스트, 분실 물품 언더바 리스트, 물품 코드. 자, 추천하는 곳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얘는, 예. 자, 아래쪽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것까지 풀이하고, 풀이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 이 폼에 있는 txtid. 자, 이것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는 이벤트 on dbl 클릭 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것처럼 처리를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조회식을 지시한 대로 조회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R이 하나 빠졌죠. 예.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역시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분실자 명단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얘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쿼리를 보고서의 원본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 본문 영역의 전체 항목 이렇게 선택을 하죠. 혹시 모르니까. 전체 다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 요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실선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정렬 및 그룹화 해줍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이것에 대해서, 자, 전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죠. 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자,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고요. 자 얘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원본, 페이지와 페이지즈, 그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들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자, 텍스트와 그 다음에 식에서 사용될 인수, 그 다음에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 이런 것들만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미리 보기에 나오는 것을 잘 보고 판단해서 띄어쓰기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만들어 놓고 미리 보기를 실행시켜 놓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들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분실 물품 찾기 포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CMD 찾기에 대해서 얘를 작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코리문 적어주면 되겠고요. 조건절을 외열절로 적어주면 되죠, 이번에는. 자, 시계에서 항상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요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에서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항상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막힌다 싶으면 그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꼭 확인을 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서 꼭 넘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선택을 해 주고요. 유세 미리 보기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입니다. 자. 입고 오류 신청자라는 쿼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쿼리 디자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테이블 추가를 해 두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필드 추가를 해 두도록 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요건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는 표시되지 않게 하고 조건을 하나 걸어 주도록 합니다. 제외한다는 얘기죠. 뭘 제외하느냐? 괄호 속의 내용, 괄호 속의 쿼리 내용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별 보관 내역 쿼리죠.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우선 역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 분실 물품 테이블과 그 다음에 입고 물품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고요. 문제에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이 조인선 부분 확인하고요. 여기서 SQL 보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모드로 넘어와서 필요한 그 필드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물품명으로 물품 이름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고요. 보관료 부분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도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실행을 해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어떻게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조인 연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이렇게 그 조인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SQL 보기로 보았을 때는 조인이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게 그룹 바이가 필요하네요. 자, 요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SQL 보기를 보면 자, 이렇게 그룹 바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우선 자, 입고 횟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정렬하는데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디자인 보기에서 사실 다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아요. 자, 올드 바이, 정렬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횟수로, 입고 횟수로, 입고 횟수는, 뭐, 그냥 필요한 필드, 비어있지 않은 필드 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입고 물품 테이블에 물품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이니까 DESC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입고 횟수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물품명 부분이 alias 별명이 선언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 우선 이 물품명이라는 것이 자, 이거 얼라이어스 그 뭡니까? 별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품 이름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그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얼라이어스 얘는 보관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입고 횟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카운트 함수로 역시 아무거나 비어 있지 않은 것 하나 선택을 해서 그죠? 선택을 해서 이것에 aliases를 입고 횟수로 해주면 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요? 자, 여기 마침표를 해야 되는데 쉼표로 했군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다시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 보니까 네, 똑같이 나타났나요? 자, 똑같이 지금 처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아니네요. 좀 아래쪽이 좀 다릅니다. 그죠? 다시 SQL 보기로 넘어가서 한쪽이 다 포함이 될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이것의 이름을 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